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에디터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에디터 말고 뭐 VText Area 뭐 이런 걸 쓰면은 그냥 글만 써지지 그뭐 굵기나 뭐 이런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디터를 쓰는 건데 에디터를 써서 그러니까 아웃풋을 뭘로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에디터를 써서 이 안에다가 뭐 VA 그뭐 HTML로 된막 그런 걸 넣을 거냐 아니면 최근에 이제 그 마크다운이라는 언어로 그런 식으로 포매팅을 가져갈 거냐 뭐 이제 두 가지 차이로 제가 에디터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처음에 팁탭으로 제가 좀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마크다운 지원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 그거 말고 이제 HTML로 저장을 하게 될 거면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얘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는 강력함이 있는 반면에 정말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뭐 하나씩 다 이런 것들 다 깔아줘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제가 해볼 건 이제 토스트 UI 2.0입니다. 그 제가 일기 뷰파이어스페이스 이제 강의 때는 1.0으로 했었는데 전혀 뭐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달라져 버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틀리고 설치 뭐 주소도 다 틀리고 좀 불편한 점이 있긴 한데 에디터 자체는 좀 훌륭해요. 대신에 V 모델을 지원을 뭐 지금 안 하는 건지 그냥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V 모델이 없어가지고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실제 한번 설치해 보면서 느낌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일단 UI 에디터가 지원하는 건 리액트랑 뭐 기본이랑 뷰까지 지원하는데 이쪽이 이제 뷰 관련해가지고 이제 설치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설치할 때는 뭐, 딴 거는 라이센스 위반이 아닌데, 요 GA가 요거 옵션에 요거를 좀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면은, 이제, 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이 정보가 날아가는 거죠. 사용을 얘네들이 얼마나 했는지 좀 체크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설치를, yarn add 해서 토스트 UI 뷰 에디터 해가지고 저는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설치를 하고, 플러그인을 메인에서 에디터.js 이제 한땀한땀 이제 넣어야겠죠. 일단 플러그인에서 이제 들어가려면 import view를 로드를 해와야 되고 이 컴포넌트로 쓸 애들을 이제 한땀한땀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요런 거죠. 코드 미러에 뭐 어쩌고저쩌고 요렇게 설치를 해주면 되고 요거랑 요렇게 한다고 뭐 끝이 아니고, 여기 이제 밑에 내려가면은, 뭐, 요런 식으로 하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쓰려고 한다면, 이제 view.component 해가지고, 이제 명을 어떤 이름으로 이제 화면에서 쓸 거냐죠. 저는 그냥 에디터 하나니까, 에디터로 쓰겠다. 요렇게 해주면, 이제 에디터를 쓸수 있게 됐고, 이제 화면에 editor.view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 여기다가 이제 에디터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에디터. 이렇게 하면 에디터가 뿅 하고 나타나죠. 이게 마크다운이라는 문법인데 이렇게 샵이면 H1이 되고 이렇게 하면 H2가 되고 뭐 볼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이제 화면에 표시할 건 요게 되는 거고 뭐 물론 뭐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마크다운 싫으면은 요거를 이제 옵션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기왕이면 이제 옵션들 한글로 좀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볼게요. 일단은 얘의 옵션을 좀 챙겨봐야겠죠. 지금 옵션은 요렇게 이제 설치를 할수 있는데 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하면 될것 같고. 이 랭귀지만 좀 바꿔보고 싶네요. 그래서 스크립트 데이터에 랭귀지를 KR인지 내가 이게 좀 헷갈리는데 요거를 이제 옵션으로 주면은 이게 좀 문제가 안 되죠. 그 얘를 그 임포트를 해와야 돼요. 지금 CSS 임포트가 지금 뭐 이렇게 에디터만 돼 있는데
그 랭귀지를 임포트해야 되는데 걔가 어딨냐면 에디터의 디스트에 i18n이라고 i18n은 이제 국제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국제화에 ko, kr이라는 애가 있더라고요. 예, 문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제 나오게 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프레시. ko, ko, kr이 아닌가? 예, ko네요, 그냥. 저거는 ko, kr인데.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사실 이니셜 밸류를 가져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문서를 작성하다가 작성한 거에서 이어서 이제 쓰는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 텍스트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얘는 V 모델을 제가 지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 불만인데 그래도 뭐 사실 한 번만 로드하면 또 되는 문제라서 예, 이렇게 해주면 처음에 한 번만 읽어오는 거예요. 한 번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딘가에 넣으려면은 좀 다른 행위가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알아볼게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에디터 부분이에요. 에디터는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요거를 이제 그러면 이 텍스트는 바뀌었는가? 요걸 봐야 되죠. 이게 문제예요. 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 V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니셜 밸류를 한번 읽어온 거예요. 밸류를 읽은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버튼이 있어야 되는구나. 리드를 해보면 지금 ABCD이고 이거를 바꾼다고 해도 이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얘를 이제 참조를 하려면 좀 기묘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레퍼런스를 지정해 주고요. 그래서 요 레퍼런스에 this.reference 중에 에디터란 놈이 있는데, invoke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가져와야 되는. 이거 invoke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제가 플러터나 이런 거에서도 invoke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다른 쪽에 있는 데이터를 어떤 펑션 핸들러 같은 거를 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디터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이제 갖다 쓰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거 배려가 없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뷰를 위해서 뭘 만들어주면 좋은데 뭐 리액트든 뷰든 이거를 써서 통로는 요거 하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invoke 함수로 써서 가져오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예, 명확하게 어떤 화면인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그 뭐야 수정하거나 이제 글쓸때 하는 거고 뷰어가 또 있어요. 이 밑에 가면은 뷰어도 있는데 얘도 V 모델이 아니라서 변화에 즉각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설치는 얘를 import를 해줘야 돼요. 얘를 에디터에 지금 에디터만 가져왔고 에디터 뷰어라는 애를 가져와서 뷰어 에디터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예, 뷰어도 그냥 뷰어 뭐 하나만 쓸 거니까 예, 이렇게 하면은 뷰어도 이제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다가 뷰어를 한번 놔볼게요. 뷰어 얘도 이니셜 밸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 V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 이제 변경이 안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바꾸려면은 이렇게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해도 이니셜 밸류는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게 조금 난감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달을 띄워서 뭐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화면을 그래서 쓰는 페이지를 따로 두고 보는 페이지를 따로 두려고 해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다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이냐면 토글로 보여드릴게요. 토글이 아니라 토글이
이런 식으로 해주고, 얘가 v_if로 이러면은 토글이 될때 이게 렌더링이 되고 토글이 펄스일 때는 이걸 렌더링을 안 하죠. 그러니까 렌더링을 하면서 이니셜 밸류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 반응을 얘가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안 해도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토글을 키면은 텍스트 다시 껐다가 키면은 이니셜 밸류가 없어지고 잘못 썼나? 맞는데 텍스트 아 이거 텍스트를 지금 바꿔서 문제가 되는 거죠. 리드하고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다 좋은데 에디터 성능이나 뭐 이미지도 베이스 64로 이제 넣을 수 있고 됁다 좋은데 요게 조금 불편해요. 지금 렌더링 할때 V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였다 말았다 뭐 하는 뭔가 일련의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에디터를 뷰어랑 작성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토스트 이 에디터에 약간 V 모델 없는 방법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